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이에요. 다 찾으셨죠?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해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함께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사두개인의 신앙을 버리라. 그 성경을 보면은요, 특별히 그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나올 때마다 껌딱지처럼 예수님 좌우에 붙어서 나오는 놈들이 있어.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는데 껌딱지하니까 되게 좋아하네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꼭 그 좌우에 붙어서 예수님을 못 살게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야. 여러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야. 제사장들이고 리더야.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요 장로요 선지자들이야. 선교사들이야. 예. 그들은요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리더들이에요. 먼저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냥 맨날 바리새인 사두개인 하면 그냥 나쁜 놈 이렇게만 알고 있죠. 근데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 먼저 이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 사실 나쁜 애들이 아니야. 얘네들은 시작은 참 좋았어. 이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이들은요 이스라엘이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와 막 융합되고 섞이는 게 너무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헬라 문화와 막 로마 문화를 받아들이고 막 그 당시의 문화들을 받아들여서 이게 막 그 퓨전 문화 뭐 융합 문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싫어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구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유의 전통과 문화 즉 야훼 신앙,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정말 백성이다라는 그 야훼 신앙, 이스라엘 고유의 전통 점점 약해지는 그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오경, 모세가 쓴 다섯 권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모세오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키고 그렇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야.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말한 게 그거예요. 사실은 왜 율법주의가 됐냐면 이교 문화와 타 지방의 문화, 다른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보수죠. 완전 극보수죠.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쓴 모세오경, 그것을 꼭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자. 그 말씀을 지켜야 산다라는 주의가 이 바리새파야. 바리새인들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바리새인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는 바리새인 될 때 한 바짝까지라도 가야 돼. 근데 바짝까지 갔다가 리스타로 바뀌어. 바리새인이 돼야 되는데. 바리스타가 자꾸 돼. 세속주의, 세대주의로. 정현이 왔어, 안 왔어, 오늘? 얘 스타벅스에서 삐졌나? 계속 안 오네, 세아야.
이거 봐. 세속주의로 가는 거야. 뭔가 딱 지켜야 된대. 대적하고 마시겠다. 이거 얘기해서 삐져서 교회 옮겼어요, 정연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천사들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믿었어. 이게 바리새인들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시작이 나쁘지 않아. 얼마나 멋있어요.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거. 근데 너무 복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예수까지도 넌 아니잖아. 넌 아니잖아. 막 밀어낸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모세오경도 믿지만 그들은요.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자기 민족의 조상들이 구전을 통해서 가르쳐준 좋은 말씀들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아이들이 읽는 책이 뭐죠? 탈무드 같이 그 좋은 얘기들이 쭉 그 랍비들이 쭉 했던 얘기들이 구전되잖아요. 그것처럼 랍비들 선생님들이 했던 얘기들을 그들이 이렇게 그것도 받아들여. 그 전승이라고 그러는데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의 전승을 수용하고 그 전승을 지키려는 그것도 중히 여겨요. 그러면서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게 바리새파야. 반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사두개인. 벌써 좀 안 좋은 단어들이 다 사, 두, 개 막 이런 단어들 나오잖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게요. 사두개인들 뭐라면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오직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율법인 모세오경만을 믿고 인정해. 얘네들도 동일해. 근데 바리새인과 다른 것은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도 믿거든요. 그것도 따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장로들의 유전 믿음의 선배들의 말도 안 들어. 오직 모세오경만 믿고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사두개인들은요. 육신의 부활, 사후 심판, 천사. 그러니까 나같이 설교한 사람을 아주 싫어해. 뭐 영적인 세계 자꾸 얘기하고 부활 있다고 얘기하고. 왜? 그들은 부활을 안 믿어. 사두개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성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어떻게 배웠어? 사두개인 멍멍 이렇게 배웠나? 교사 하지 않았어? 사두개인? 그러니까 머리만 있는 거야. 머리 이성주의, 이성주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냐? 죽었다 다시 태어나. 어떻게 부활하냐? 어떻게 천사가 있냐, 이 바보야. 이성으로 생각해 봐. 그게 되겠어? 그래 가지고 안 믿어, 이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뭘 못 믿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못 믿어. 그분의 부활을 못 믿어. 그리고 메시아의 소망, 주님께서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거 안 믿으니까. 이들은 철저한 현세주의자, 현실주의자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야. 현실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정치, 물질, 막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 이들의 관심사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현실인 거야. 현실. 독일은 독일만 강조하나? 이탈리아, 이탈리아만 강조해로 한국만 강조하나? 재미없어.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이야. 그래서 이들은요. 당장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권력을 취하고 돈을 취해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목적으로 정치적인 일들을 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야.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장면이 등장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두개인은 이제 요 올무를 탁 던져가지고 모세가 한 말을 정확히 알거든. 모세오경을 거의 그 모세오경만이 성경이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오경에 쓰여있던 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로 걸려고 딱 한 건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첫째로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요. 아주 간사하게 자신들이 마치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것처럼 지금 속이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어. 지금 오늘 설교는 우리가 주일날 하는 설교의 연장선상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왜냐하면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번 부활주일날은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거라 오늘 이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보세요. 27절에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종교전쟁할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싸우는 판에 바울이 빠져나올 수 있었어. 이 종교적인 본질적인 게 부딪히니까. 유효진하고 우리 조수현 뭐가 이렇게 재밌어요 둘이?
무슨 얘기를 한 거야? 효진아? 요즘에 유기성 목사님 많이 힘드시던데 글 좀 써달라고 하세요. 또 이제 끝나고 내 방 와서 또 쪼잘쪼잘 될 거예요. 유효진은. 그렇죠? 왜 나 창피하게 얘기했냐고? 괜찮아. 난 이제 강해질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요. 보세요.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에게 시비를 거는 거야. 독일도 잘 들어야 돼.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얘네들의 진리는 모세오경이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다섯 권의 책이 얘네들에게 있어서는 경전이란 말이에요. 어? 다솔아 왜 화를 내요? 다섯 권이 경전이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이를 가지고 물어 이르되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아니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다는 거야.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둘째가 셋째가 그를 취하여 일곱이 다 그와 자식이 없어 죽었어. 이후에 여자도 죽었어. 일곱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제 요즘 결혼을 세네 번씩 막 하잖아요. 죽어서 부활을 했는데 누구 남편이랑 살아야 돼 그럼? 첫 번째 남편이랑 살아야 돼. 두 번째 남편이 또 여기 이혼해서 뭐 재혼해서 산다고 막 내 정말 목사 열받게 또 내 얘기하시. 그러지 말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랑 살 거예요? 누구랑 살 거야? 한 10명 결혼해 놨다가 천국 가면 그 10명을 다 데리고 사나? 지금 이런 거야. 근데 웃긴 게 이 사두개인이요. 사두개인. 이제 좀 재밌는 내용이 나고 집중을 확 하시네 그냥. 조는 눈이 이렇게 확 떠지고 이 사두개인이 작년들만 재밌어요 지금. 이 사두개인이 다시 결혼을 준비하시나마 다들. 이 사두개인이 부활을 안 믿어 지금. 부활을 안 믿는데 그렇게 해서 죽었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누구랑 사냐 이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좀 봐야 돼. 성경을 보면 28절에 보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하고 모세가 할 때 못자표 혹시 기억자 이렇게 써있죠. 이게 이제 요즘 성경들 예전에 관주, 주해, 주석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성경들 보면 다 있는 건데 요 근거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밑에 보면 기억해 보니까 신명기 25장 5절이라고 밑에 조그맣게 써있어요. 우리 정화는 성경도 안 들고 다니네. 물론 스마트폰 시대가 중요하긴 하지만 쟤는 또 노트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네. 성경을 꼭 들고 다니셔야 돼요. 정화 또 내 방에 오겠네. 난 강해질 거예요. 우리 신명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그 근거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다가 잘 모르겠으면 그런 것들 있으면 따라가면 돼. 신명기 25장 5절 한번 잘 빨리 찾아봅시다. 여기서 한번 좀 쭉 봐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모세가 가르쳐준 법이야. 자 25장 5절에 함께 봅시다. 이게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야. 유대인들은 반드시 죽은 형제들에 대해서 이러한 의무를 져야 돼.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주는 거야. 신명기 25장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고 그러니까 아들 없이 죽은 거야.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읽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법을 정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은 너무나 중요해요. 기업무를자거든 후대거든. 이스라엘은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민족이 된 거야.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민족이 이게 있어서 자식은 너무 중요해. 근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남편이 죽은 거야. 그럼 그 집안을 이어갈 기업무를 자가 없잖아.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너 다른 데 시집 가지 말고 네 그 남편의 동생하고 결혼을 해서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호적에 올리는 거야. 남편의 아이로 호적에 올려서
그 가문의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게 모세가 정한 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했던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두개인이 이 머리가 좋잖아요. 개처럼 사두개인 머리가 좋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를 올무를 놔서 확 죽이려고 참남주에 걸어서 죽이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도 어떻게 일곱 형제 집안의 예를 들어.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일곱 형제들이 다 결혼해서 사는데 제일 큰 형이 죽었어.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떻게 죽었어. 그러면 형수가 있는데 형수를 어떻게 둘째 아들하고 둘째 동생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식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첫 번째 아들은 형의 아들로 세워서 기업을 무르게 하고 둘째 아들부터는 이제 동생 자기 아들이 되는 거야. 근데 둘째도 죽었네? 그럼 셋째 아들이 첫째 제일 큰 형님의 아내를 아내로 형수를 아내를 취해서 또 아이를 낳아서 하고 근데 또 아이도 못 낳고 셋째도 죽었네? 넷째도 죽었네? 그 여자는 결혼 일곱 번 하는 거죠. 막내까지 온 거예요. 그 얘기야. 일곱이 다 그거같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여자도 죽었대. 일곱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러니까 일곱 명이 다 아내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여자는 한데 남편 일곱인 거죠. 부활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랬단 말이야.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지 봐야 돼요. 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계속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 이제 우리가 말씀 배웠던 걸로 치면 이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가 낙원에 있다가 들려 올라가. 그렇죠? 휴거 돼요. 공중 휴거 주님과 혼인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들려 올라갔는데 믿고 죽었어. 그럼 거기서 부인을 만나고 누구 이 아니라 그때는 완전히 변화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의 남편이다, 누구의 아내다가 아니야. 이해돼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자녀일 뿐이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어. 자, 주님이 공중 재림했어요. 아니 지상 재림했어요. 이제 7년 환란이 지나가고 그리고 7년 환란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각이 변동한다고 그랬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살아. 근데 그때 그들은 누구랑 사냐면 변화된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사는 거야. 그 우리는 변화됐죠. 예를 들어서 그들은 장가 가고 시집까지 않아.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그 7년 환란을 뚫고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장가 가고 시집가. 그래서 그들이 엄청나게 10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으면서 다시 엄청나게 번성할 거야. 근데 그때 이미 부활한 우리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예수를 잘 믿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과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돕는 일을 감당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천년 왕국과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야. 뭐 거기서 뭐 천국에 갔대 천국 방송에 그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막 하면서 먼년에 죽은 내 첫 번째 남편을 찾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거기는 아픔도 상처도 상함도 아무것도 없어. 이해돼요? 완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거야. 지금의 이 세상으로 상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존재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 우리의 모든 과거가 지나간 거야. 그리고 또 그 70평생을 결혼해서 남편 때문에 그렇게 맞고 살았는데 변해 또 만나 뭐 얼마나 무섭겠어. 막 또 맞을까 봐 막 아닌가? 우리가 참 신실하세요. 그렇죠? 막 깨진 가정 또 재혼한 가정 이런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그럼 천국 가면 어떻게 할 거야? 완전히 변화된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세속적 이 사두개인은 현실의 생각을 가지고 왜냐면 현실주의자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영적인 세계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모세가 준 법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놀랍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천사와 어떻게 된대요?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야. 얘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야. 그리고 둘째로 깨달아야 되는 건 사두개인이 지금 걸고 넘어진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법을 지켰어. 그게 뭐냐면 십계명, 모세오경,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은성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 그게 율법이야. 그걸 지켜야 돼. 그리고 동시에 생활법이라고 해서 그 모세가요. 이렇게 사람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규례로 정한 게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야. 누가 정한 거예요? 모세가 지혜로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생활규범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생활규범을 가지고 지금 태클을 건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 때 민족적 상황 가운데서 이방의 것들이 흘러들어오지 않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지혜죠 물론 그렇게 해서 생활규범으로 준 법인데 그 법을 가지고 지금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냐 따지는 거 왜? 사두개인들 역시 모세오경과 모세의 말만 권위를 두고 있거든. 그러나 바리새인은 모세 말고도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들에 대한 권위를 두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근데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와 모세오경 그 말씀만을 권위로 두는 거야. 그러니까 생활규범으로 준 것까지도 다 지키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서 믿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 사두개인들처럼.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세대가 요즘의 세대야. 그게 뭐냐면 그래 할 수 있어. 자기 신념. 자기는 할 수 있어. 그래 해보자. 그럼 자기는 믿어. 자기 자신은 믿어. 근데 하나님은 못 믿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야. 하나님이 내 직업, 내 배우자, 내 미래, 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그래 들어서 알아. 부정하진 않지만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믿음은 없는데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근데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 갈렙처럼 노년의 때 헤브론을 취하고 먹을 거 물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60만을 데리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자기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를 박차고 나가. 왜? 하나님 아시죠? 저 바쁜 거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실 거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믿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아. 내가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예배 생활 철회 안 드리고 막 가잖아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왜? 나를 믿거든. 내가 구원받을 거라는 걸 내가 믿어. 그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해. 그게 적그리스도들이 가진 마인드야.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프리메이슨이 뭐라고 그랬어? 프리, 자유, 메이슨, 석공. 자유로운 석공들이 뭐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술가들이 어떻게 했어? 지들이 바벨탑 만들었잖아. 이해돼요? 이제 우리가 이름을 내자 이거야.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지 않은 거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 물로 심판해도 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야.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예배 빠지고 나간다고 욕해도 내가 돈만 많아 봐. 목사님 나 찾고 내가 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일 할 수 있지. 이게 사두개인의 신앙이라는 거야. 한국교회가 오늘 이 올무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 나를 믿는 거지. 아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자기를 믿어.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거꾸로 할 수 있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안 믿어. 내가 말하는 믿음은 삶의 행동이 따르는 믿음을 말하는, 그걸 안 믿어.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사명을 줘도 그 사명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홍해에 요단에 발을 내딛는 게 아니라 아 알겠습니다 그거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일을 한단 말이야. 막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는 거죠. 그게 다 사두개인들의 영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현재가 중요한 거야. 그런 말 하잖아. 목사님 내가 권력 있고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돈 갖고 일했어요? 권력 갖고 일했어요? 근데 우리 그러잖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겠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써야지. 이게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타면 그 사람은요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할 거라는 거야.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판타지야 하면서 막 그래서 섬겨야지 하면서 자꾸 세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두개인의 신앙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프리메이슨들처럼 내가 구원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통일정부야. 내가 우리가 전 사람 전 인류를 구원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현실이 중요해. 현실이 현재 사는 집과 타는 차와 먹는 음식이 중요해. 어차피 한 번 사는 삶인데 막 도전하자. 근데 그 한 번 사는 삶인데 이 도전이 영생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딱 한 번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생을 위해서 한 번 도전하자 이게 돼야 되는데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즐겨 살아. 근데 하나님을 알아. 클럽 가봐 태영아 클럽 가봐. 어딨어 얘 어딨어. 어 얘 어디 갔어 문태영. 야 클럽 가봐. 70%는 교회 다니는 애들일걸. 툭 건드려봐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일걸. 왜 사두개인들이야 다. 직장 가봐 직장인들 여러분들 부장님 뭐 이사님 뭐 다 말은 안 하지만 어 저 서랍 속 깊숙한 데 보면 성경 창고원이 있을 거고 어 막 막 뒤져보면 직원들 청소할 때 보면 막 2년 전 큐티 창고원 정도는 있을 거야 막 어? 근데 왜 현실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육신에 집중하는 교인들 다 사두개인들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야.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성전을 청결케 하는 장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주님이 그 온유하시고 인자하시며 그 사랑이 넘치신 주님 채찍을 들고 상을 뒤엎으시면서 난장판을 치셨어 우리 예수님이. 자, 이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해준 사람들이 누구냐? 사두개인이야. 바리새인이 하지 않았어. 사두개인이야. 사두개인은요 영적인 세계를 안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영적인 세계를 안 믿어. 난 근데 진짜 신기한 놈들이 영적인 세계를 안 믿으면서 예수를 왜 믿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식이 없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 공간 좀 비대. 누구 와서 여기 좀 이거 한 달에 30만 원씩 내고 여기서 저기 뭐 좀 하라고 그래. 어우 야, 너 비둘기 너 일로 와봐. 너 나한테 매달 50만 원씩 내. 그럼 여기서 저 밑에서 비둘기 팔 얼마 힘드냐? 여기서 비둘기 팔게 해줄게. 너 이거 환전하는 거 수수료 30% 나한테 줘. 너 여기서 환전해. 이 짓을 한 게 사두개인들이야. 왜? 영생에 대한, 부활에 대한, 천사에 대한, 성령에 대한 걸 믿지 않으니까 이 성전도 그냥 건물인 거야. 이게 다 그냥.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가진 종교적 지위로 돈을 벌어야 돼. 오늘날 한국 교단의 목사님들 다 회개해야 돼. 다 사두개인의 영성이야. 영적 체험 한 번도 못하고 성령 체험 한 번도 못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교회를 더럽게 쓰고 지저분하게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을 노동한다고 생각하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어. 우리 독일 팀들 독일 성전 세팅하는데 일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내가 애들 데리고 해봤잖아요. 근데 감동이 오고 감사하지 않아? 막 우리 미원이도 도착하자마자 카톡이 왔어. 요즘에 카톡 되게 잘해. 그러면서 막 감동이 왔다. 자기의 흔적이 지성정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자기의 흔적이 막 안 어질렀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막 흔적이 새겨졌으면 좋겠다고. 아 얼마 그게 성전 의식이란 말이야. 왜 이 공사 우리가 다 했잖아. 저는요 탄띠 메고 이 내 탄띠라고 하는데 성전 공사하는 게 기뻐. 기뻐. 내가 유일하게 못한 게 전기인데 나머지는 다 해. 기뻐. 왜냐면 그게 성전 의식이야. 아버지의 집을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건물로 보는지 모르겠어. 월세 내고 그냥 이거 뭐 슬라브로 지은지 건물인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사두개인들은 그래. 근데 영적인 세계를 알고 여기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성령이 운행하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전인 걸 알면 이것을 하는 게 너무나 기쁜 거야. 헌물하는 게 너무나 감동이고 이거 올리는 것도 너무나 은혜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기쁨으로 이탈리아 성전도 누가 나한테 목사님 좀 쉬시라고 왜 하시냐고 막 근데 막 그게 기쁜 거야. 근데 오늘날 그런 기쁨을 몰라. 왜? 다 사두개인화되어 있거든. 의자가 부러졌어도 뭐가 망가졌어도 뭐가 돼서 이거 뭐 이거 빠졌는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왜 관심이 없어. 이거는 우리 교회는 아직 연약한 이제 내년에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다른 교회는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알아 탁 하고 뭐 보면서 알아 탁탁탁탁탁 하고 하는데 아직은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다 해야 돼. 근데 내가 이거 못 봤어요. 미안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것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맡겨서 하지만 그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영적인 세계에 감동이 오면 내가 그때 왜 휴지 보고 열받았겠어요. 성전 의식 없이 쓰는 여러분들이 열받은 거야.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한단 말이야. 누가 시키지 않아. 그런 여기서 비유 같은 거 우렁각시들이 많아. 그런 왜 이런 비유밖에 없을까. 하여튼 막 그런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일은 안 하고 권력과 돈이 되는 자리, 사람들 앞에 서는 것만 좋아해서 오늘날 다 그러잖아요. 다 그러잖아. 이들에게는요, 내세가 없기 때문에 현세가 중요하고 돈과 권력이 제일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복음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왜 돈과 권력에 집착하게 됐을까요?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한번 사는 이 육신이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잘 먹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를 건강하게 해.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해. 그리고 부활의 신앙은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축복이야.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오늘날 그 의식이 없어. 예전에는 그래도 카톨릭은 성전 의식이 되게 강해요. 캐톨릭은. 그러니까 성전은 그렇게 예쁘게 꾸고 별의별 다 갖다 붙여놓고 다 하잖아. 황금으로 다 갖다 바르고 기꺼이 하잖아 그런 거. 근데 개신교는 이게 종교개혁이 좋은데 종교개혁이 그때 그 교수님이 그 영상 만든 거에서도 언급했지만 너무 우리가 가진 복음을 인본주의적으로 변질시켜놨어. 아주 중요한 걸 빼먹었어. 성도의 의무를 빼먹은 거야. 성도의 의무를.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부활의 신앙 우리를 건강하게 해요. 부활의 신앙 우리가 내는 헌금에 대해서 기쁨이 있게 하고요. 부활의 신앙은 내가 맡은 직분과 직임에 대해서 즐거워해. 부활의 신앙은요. 추수감사절 과일 만드는 것이 노동이 아니라 아 이게 내 인생의 열매였으면 좋겠다. 아 결혼해서 내가 날 뚝뚝뚝 거기에다 다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열심히 농부가 땀을 흘리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듯이 내 인생도 열심히 기도에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시겠지. 한 해를 돌아보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고 정말 뭔가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건데 아유 바빠 죽겠네 그럼 왜 해. 돈 주고 사, 돈 주고 사. 1588, 1588. 예, 과일 바구니 두 개만 특 A급으로 주세요. 보내주세요. 돈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다 돈으로 처바르는. 봉사와 헌신이 없는 이 세대.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야. 봉사와 헌신이 없는 이 세대.
그 원래 교회에는 의무가 있어요. 직분과 직임자들은 의무가 있어. 예를 들어서 교회의 재정 부분을 감당한다고 쳐요. 그게 이제 빵꾸가나 그러면은요, 원래 교회는요, 그 임직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때문에 가난하든 부자든 자기 물질로 그걸 메꾸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할 일도 없잖아. 근데 너무 편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타락하는 것 같아. 복음의 본질에 더 집중케 하면 더 멋지게 성장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봐봐요. 세상은 열심히 의무를 지었더니 성도들이 의무 때문에 힘들다고 다 나가 막. 또 어떤 교회 복음에 열심히 했더니 의무와 섬김을 안 하려고 해 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약한 거야. 부활의 신앙 있는 자들은 헌신해요. 부활의 신앙 있는 자들은 내 것을 내어놔요. 부활의 신앙 있는 자들은요, 성전 의식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 있는 자들은요, 영 썩지 않아요. 주님 그러잖아. 야, 이 땅에 조미나 동독이 하는 데다 상급 쌓아놓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곳에 상급을 쌓아. 그게 천년왕국에서의 상급이야. 여러분 제가 그랬죠. 천년왕국 이 땅에서 나중에 얘기하지만 살아. 똑같이 살아. 똑같이 집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때 그게 상급이야. 7년 환난을 통과한 사들은 막 가난하고 이제 신앙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막 하면 우리들이 와서 이제 가르치고 하고 하지만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게 우리의 상급이야. 그때 사는 집이 그때 살아야 되는 삶의 환경이 더 중요해. 천년 동안 살 그 상급을 하늘에 쌓아야 돼. 썩지 않을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은요, 내가 결혼을 다섯 번 했어. 그럼 죽어서 부활했는데 어머 첫 번째 남편이랑 살아야 되는 두 번째 남편이랑 살아야 되는 천년 동안 세 번째 남편이랑 살아야 되는 네 번째 남편 그 남편도 고민이야. 얘랑 또 살아야 되나 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면 결혼 안 해. 예전에 남편하고 같이 살지도 않아. 할렐루야인가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장가들고 싶다고 애 낳지 않아. 변화된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아직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온 그들을 가르치면서 이끄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들은 육신을 입고 7년 환란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온 아이들은 이제 신앙을 다시 읽어가는 거야. 천년 동안 성장하면서. 그래서 백보좌 심판대로 주님이 완전히 심판하실 때 하늘과 땅이 싹 없어지고 우리 계시록에서 봤죠? 아차고 싹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심판대 앞에서 이제 완전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 천년왕국 통해서 신앙을 가진 자 천국에 올라갈 것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죽도록 고생받고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딱 그냥 바로 올라가야 돼. 얼마나 좋아. 딱 내려왔다가 천년 행복하게 살다가 슝 천국으로 가야 돼. 근데 7년 환란 통과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여러분 이제 다다음 주에 볼 텐데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귀신들이 병을 주러 나오는데 무적행에서 엄청난 귀신들이 황충의 모습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냐면 죽이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못 뺏어가.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죽고자 하되 죽을 수 없고. 그러니까 죽고자 하되 죽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에 처하는 거야. 이 사망이 천사들이 대절 막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견디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회개 안 한 놈들이 있다니까. 근데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교하고 올라오고 순교하고 올라오고 회개 순교는 뭐 하다가 이제 순교 나가냐 나서 어쨌든 신앙을 지켜서 그 환란이 끝날 때쯤에 막판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계시록 보면 그들이 이제 다시 천년왕국에서 같이 함께 지내면서 성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남편분들에게 잘해주세요. 이 땅에서만 본다. 잘 살다가 천국에서 보면 아는 척하지 말아라. 뭐 그러면서 예 그렇게 해주고 결혼 다섯 번 하신 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천국 가면 다 남남이니까 그냥 천사와 같이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같이 사는 그들을 돕는 거야. 천사와 같은 일을 하는 거야. 천사들이 그런 일 하잖아요. 이해돼요? 따라서 어쨌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찰 수 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의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돈, 권력에 집착하게 돼 있어. 성전의식이 없어서 성전에서 자꾸 장사하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요. 성전을 지면 아, 그 돈도 갚아야 되고
월 그 뭐지 대출 받으면 많이 갚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1층은 싹 세를 주라는 거야. 지어놓고 아예 크게 지어서 1층은 보증금 받고 다 세를 들어 은행 주고 막 이렇게 그 수입이 꽤 들어오잖아요. 그거로 빚 갚으면서 성전 그 건물 하래. 아, 너무나 달콤하고 합리적인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많아. 그리고 세상 욕하지 않아. 왜? 그게 세상의 법이고 합리적이니까. 나도 그래서 아 그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었어. 그러다 회개해서 말씀을 보면서 계시록 보면서 회개했어. 그게 뭐야? 사두개인의 형성인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있어.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삶의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단 말이야. 은혜에 주는 월세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다 은행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을지 살지는 모르겠어요. 내년에. 근데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성도들의 헌금과 헌신으로 그냥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것이 작든 크든.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래 건물 딱 지어놓고 1층 세만 줘도 그 보증금 받으면서 보증금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어이구 그것만 해도 벌써 하고 정말 맞는 거야.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하게 할 만한지라 완전 선악과. 나도 거의 땄대니까 먹진 않았지만 아 진짜 그렇게 돼요. 힘드니까 그렇게 돼. 사두개인들처럼 우리가 영적인 세계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무너지는 거야. 그러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천사와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그 천년왕국 가운데 멋지 이 땅에서 한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이 상급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천년 동안 멋지게 왕 노릇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우리가 제사장인 거야. 가르치는 자들이 되는 거야. 먼저 된 자들이.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런 멋진 자들이 돼야 돼. 그리고 둘째로 사두개인들은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씀이 없어. 제가 이걸 보고 놀랬어. 그게 뭐냐면 보세요. 성경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사라고 이야기해. 독사.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 시 안 준비 안 됐어요? 내가 읽을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물론 세례 요한이 외치지만 성경이 선지자고 예언자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뭐래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가 어떻게 태어나는 줄 알죠? 지 엄마를 잡아먹잖아 독사가. 이게 복음 안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잡아먹어 이놈들이.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가 예수를 죽이잖아 지금. 예수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탄생했는데 그로부터 나온 지들이 그 신앙을 가진 그들이 예수를 죽이잖아 지금. 그게 독사의 자식이지. 그걸 알아본 거죠. 그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싸잡아서 이야기해. 근데 재밌는 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는 구원받는 자가 있어. 근데 사두개인은 성경을 다 뒤져봐도 구원받는 자가 한 명도 없어. 당연하겠지.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어. 천사를 안 믿어. 영생을 안 믿어.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둘 다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관점과 신앙관이 달라서 많이 부딪혀. 그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 물과 기름이었어. 그러다가 둘 다 마음이 합한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야.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네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니까 죽이는 거야. 근데 핍박하고 저주하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악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한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 자들이 등장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시작. 나는 이게 잘 안 나와. 이게 꽁짝에 잘 안 맞아요. 빌립보서 내가 또 안 줬어요. 내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사도 바울 완전 자기를 고백하는 완전 악했잖아. 근데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돼.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아예 역사를 안 해. 왜? 영적인 세계, 영생에 대해서 아예.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신앙이 들어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어쨌든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은 불교를 믿든 뭐 부처를 믿든 코끼리를 믿든 어쨌든 그러다가도 잘 전도하면 예수 믿어. 근데 제일 무서운 애들이 무신론자들이야. 무신론자들. 무신론자들은 절대로 영적인 세계를 안 믿으니까 절대로 복음이 안 들어가. 진짜 안 들어가. 이게 사두개인들이야. 사두개인들. 사도 바울이 예수 그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데다가 예수 믿는 애를 핍박하는 아주 악한 자였는데도 구원의 능력을 믿죠. 그 이방에 나서 크게 쓰임 받았지. 이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래. 그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5절. 이것도 안 줬어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부활이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는 거야. 왜?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영생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이해해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하는 거야.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은 거죠. 예수를 믿으니까. 예. 네. 근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없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현실, 돈, 세상 좋아하면 우리에게 구원은 구원일 수 없는 거야. 바리새인들은요 영생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게 뭔가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거나 막 그럴 땐 싹 빠져요.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렇게 막 제사장 같은 사람이 말 타고 죽여라 막 걔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두개인이야. 원래 사두개인은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종교가 매매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두개인이 제사장직까지 해. 그러면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인 결정적인 역할한 게 유대인들 중에 이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에서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바리새인들은 교묘하게 제가 요번에 그 코스테 갔을 때 독일에서 공부하는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뭐 그분은 원어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니까 무서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나는 말을 못해. 가만히 있어야 돼. 막 헬라어 히브리어 보면서 얘기하시니까. 근데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의 아주 결정적인 사역들이나 뭔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를 이룰 때 보면 바리새인들은 항상 빠져나갔대. 왜? 부활과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두려운 거야.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있는 거야. 근데 뭐냐면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지는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는 거야. 따라합시다. 독사의 자식이다. 우린 다 독사의 자식이야. 하는 것이 다 악하잖아.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회개가 있어. 예수의 보혈이 있어. 그 예수의 보혈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독사의 자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은 바리새인,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독사의 자식이 어떻게 됐어요? 독생자의 자식으로 바뀌었잖아. 예수의 자식으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왔잖아. 그렇죠? 그것처럼.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안 믿으니까 못해. 헌금도 못해. 그냥 뭐예요? 자기네들이 가지려고만 해.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물질의 욕심이 많아요. 이게 사두개인인 거야. 현실에만 집중하는 거야.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죽어가는 거 신경도 안 써. 교회가 그렇게 먹고 살만한데 담임 목사 사례비를 포기해서라도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례비 안 받는 거를 좋게 생각하지 않더라니까 요즘에 한국 교단에서. 성도들은 뭐하냐고 성도들을 욕하다. 난 그래서 이제는 말 안 하고 다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이 뭐 하고 있길래 목사님 아무리 그런다고 그래도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충격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년부터 받는다고 말하고 다닐로. 이게 뭐냐면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의 현상을 보는 거야. 또 찔리는 것도 있겠지, 자기네들이. 교회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 있어. 근데 사두개인은 절대 돼서는 안 돼.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았어. 그나마 바리새인들은 감사한 건 그들이 부활을 믿으니까 성령 역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은 아직도 사두개적인 삶을 살아. 모세오경은 믿어요. 하나님은 믿어. 이스라엘 총리 하나님은 완전 잘 믿지. 하나님의 국가라고, 신정국가라고 말하는데. 근데 뭘 안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메시아를 안 믿어. 그리고 메시아 아직 안 왔다고 그래. 근데 전에 계시록 강의할 때 했지만 적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아팠다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와 손잡는, 그때 이스라엘이 손잡는 거야. 손잡는데, 그래서 전에 주일날 얘기했죠. 전 3년 반을 이스라엘과 두 강대국이 손을 잡고 통일하는 거야. 왜냐면 이스라엘이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고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어버린 거야. 저게 메시아다. 그래서 손을 잡은 거야. 그래서 세계 평화, 단일 정부를 만들 힘을 쏟는 거야. We are the world, we are the one. 평화, 우리는 하나다. 이 가치. 그 뭐야? 민족적 차별이 없고, 인종적 차별이 없고, 언어적 차별이 없고, 그 다음에 성향적,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성향적 차별이 없고. 그러면서 아주 유토피아를 건설한답시고 하는 거야. 왜? 이스라엘이 그 그리스도인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다가 3년 반 지나고 나서 완전히 버림받으면서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고 막 엄청난 핍박 속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오니, 제가 그랬죠? 7년 대환란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 그랬어? 이스라엘.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위한 거. 물론 이방인들도 포함했는데 이미 이방인들은 너무나 많이 구원됐지. 지금 도처에서 내가 다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시록 6장에서 얘기했죠. 막 죽은 자들이 올라와서 막 탄원한다고. 그들이야 막 변화된 그들. 이 그려지죠. 이제 마지막 재림과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죠. 이게 우리가 얼마나 유익이 되는 줄 몰라. 근데 중요한 건 그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믿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이 지금 이스라엘의 사두개인처럼 돼 있어.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될 내용이 뭐냐면, 아, 바리새인들 중에는 구원이 있었지만 사두개인들은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씀이 없다. 그만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 그래서 사실은 타종교 믿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열려 있는 그들을 전도하는 게 쉬워. 그들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지 영적인 것에 대한 신앙은 있는 거거든. 방향을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죠. 근데 앞으로 쉽지 않아. 점점 다 적그리스도화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 이제는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 신실한 사람들은 더 찾아보기 힘들어. 봐봐, 우리 교회도 봐봐요. 한 9년 정도 되니까 예배에 이제 지루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거야.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초대교회 얼마나 뜨거웠어. 근데 오신다는 주님이 계속 안 와. 모든 문제는 오신다고 하신 주님이 더디우면서부터 시작된 거야, 한국교회 문제는. 그러니까 막 뜨겁고 막 그래. 찬양도 맨날 뜨겁지 막 계속하다 막 예배도 막 다 하는 얘기 또 하시고. 근데 이렇게 흘러가면서 직분은 점점 높아져. 그 안 오셔. 없어. 천국 없어. 사두개인화 되는 거야. 그 갑자기 오시면 어머어머 나 기름 없어. 기름 없어. 이제 이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인 거야. 매 예배 가운데 day and new every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우리 스스로를 깨우는 거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거야. 아, 저도요. 맨날 설교하니까 내가 그랬어. 오늘 또 금요일이야? 또 설교해야 돼. 수요일날 세 번. 이게 어쩔 때는 막 이게 여러분 엄청 회개, 엄청 회개.
이게 내가 영성 관리가 안 되고 그렇게 왜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라고 그러죠.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그 환란이 뭐냐면 막 이런 환란이 오히려 껴있겠어. 막 집안이 난리가 나고 막 팔이 잘라지고 막 애가 아프고 막 어 주여 주여 막 껴있겠어. 근데 진짜 환란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요. 그냥 조용한 것이요. 그냥 평안한 거야. 뭐 그냥 그러니까 왜 여러분 알잖아요. 개구리 죽이는 뭐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이 개구리가 아이 콧물이 다 나오네. 어우 시원하다고 따뜻하다 그냥 그대로 익어 죽는다며. 근데 뜨거운 물에다 확 올라 막 뜨거워 뛰쳐나오잖아.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이 오면 우리가 깨어있거든 막. 근데 이게 아무 일도 없어. 조용히 그냥 또 추수감사죠. 또 귤 또 영상 또 뭐, 별일도 그냥. 그러면 이제 교회 슬슬 안 나오고 예배 안 나오고 뭐 아유 어제도 안 나오고 뭐 별일 있겠어 뭐 아유 목사님 소리 지르는 거 한두 번이야 뭐 맨날 소리만 지르지 뭐 때리지도 않으시더라 뭐 그러면서 뭐 나오지도 않고 뭐 아유 맨날 저렇게 소리 질러봐요 뭐 지가 다 치울 거야 내 또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그게 환란이야. 거기서 인내해야 돼. 인내. 스스로 웨이크업 깨워야 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쳐야 돼. 기뻐하래. 해야 돼 그렇게. 아침마다 우울하고 침도 양치도 하면서 막 웃어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미쳤구나 하다가도 그냥 기분이 갑자기 좋아하죠. 왜 하나님 성령 엔돌핀을 확 갑자기 뇌에서 뿜어지거든. 그래 뭐 멋있어 하자. 응?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시제주. 그래서 갑자기 오시는 거야. 맷돌 갈고 있는데. 또 맷돌 갈고 있는데. 얘 어디 갔어? 귤 싸고 있는데. 얘 어디 갔어? 자고 있는데. 물 좀 떠. 어, 얘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날 여러분 난 제일 무서워 찬양 인도자들. 그날이 속히 오리라. 막 기쁨으로 불러. 그날이 속히 오. 얘네들이 진짜 알고 부르는 건가? 난 준비 안 됐는데. 그 막 부르고 있는데 다 휴거됐는데 인도자만 그날이 속히 자기만 여기 계속 있어. 어 뭐지? 어 나 7년 할라 통과해야 돼? 오 마이 갓! 그럴 수 있는 거야. 다 올라가는 혼자 7년 할라. 이제 황충들이 올라오는 거지 무적행에서. 그 눈으로 보는 거야 귀신들이. 그 귀신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봤거든. 그래서 전갈과 같이 꼬리가 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쏘는데 죽이지는 못하는 사람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지. 그러면서 그날이 왜 왔을까 막 이제 그렇게 불렀지. 웃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이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영적인 생활과 영적인 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 요즘에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대놓고 판을 치는지 알죠? 요즘에 그 일루미나이트들이나 뭐 이런 프리메이슨들 자유로운 석공들이 하는 것들 보면 뭐 매스미디어는 이미 다 정복했어. 요즘 나오는 헐리우드 영화에 다들 미쳐하잖아. 히어로 영화들이 계속 시리즈로 나오는 거 알죠? 그게 무슨 전략인 줄 아세요? 인간이 히어로다라는 거야. 네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사탄은요 처음부터 신이 되고 싶었잖아. 이 루시퍼가 늘 얘기하지만 세 명의 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루시엘이 있었어. 근데 이 세 천사장 중에 가브리엘은 메신저야. 하나님의 메신저. SNS가 거기서 나온 거야. 가브리엘을 통해서 항상 걔는 전령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줘 꿈에.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다니엘아 네 기도 응답받았다. 가브리엘 와서 얘기해줘. 그리고 미가엘은 마지막 때 전쟁하는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 그는 전쟁의 장수야. 그리고 루시엘은 찬송의 영이란 말이에요. 천사란 말. 그가 타락했잖아. 근데 그가 타락한 이유가 뭐였어요? 무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 들려고 했단 말이야. 이사야서에 보면 많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떨어졌죠. 근데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해. 요가가 뭐야? 요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너 네 몸을 막 해서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야. 네 몸을 네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막 깊은 데들이 뭐 뜬대. 근데 진짜 떠요. 떠. 진짜 떠. 왜?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실존하는 거야. 진짜 뭐 그래 뭐 요구하다 진동 일어나잖아. 이 진짜 귀신 들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근데 네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범신론이야. 범신론.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뭐래 요즘에 너는 뭐든 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뭐야? 넌 신이다. 네 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귀는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점점 교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누가 나 태클 걸 나한테 뭐라고 하면 못 견디는. 왜? 내가 하나님이거든. 말은 안 하지만 내면에 그 영이 충만한 거야. 루시의 루시퍼 영이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섰는데 누가 탁 태클 걸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 싸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마귀 새끼는요. 그놈은 그 새끼지. 그럼 뭐라고 그래? 그놈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열반에 오를 수 있다. 난 요즘에 제일 열받는 게요. 스님들이 강연을 엄청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 뭐 해님 스님, 법륜 스님, 무슨 스님 막. 근데 나 진짜 열받는 게 말을 너무 잘하셔 진짜. 아, 너 그래서 열받았어. 지혜가 어쩜 그렇게 뛰어나신지. 크리스찬들이 박수 칠 정도야. 난 그래서 진짜 열받았어. 그리고 이 목사님들은요 완전히 그 무슨 그런 건 나는 이렇게 그런 성어를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무슨 미안해 내 표에 저래도 봉창 두들기는 소리만 하시는데 이 스님들은요 와 진짜 정체에 대해서 이런 세태에 대해서 그 봉창 두드린다 말고 고상한 표현이 뭐 있어요? 왜 그 엉뚱한 소리 한다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아 그게 뭐 봉창 두드리는 거지 뭐 어쨌든. 근데 이 스님들은 아니 어쩜 그렇게 해박한지 내가 유튜브 영상 하나 보다가 야 진짜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나무함이 탑을 하고 있겠어. 이게 마귀야. 지혜롭고 탐스럽게도 할 만한지라. 이게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줘요.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준다는 우리 크리스천들 멍청해가지고 얻어쳐지고 막 세상에서 직장상에서 혼나 막 약할 때 강한 맨 이지를 막 그럼 강해지려고 뭘 노래만 해 노래만 강해지려고 뭘 안 해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가 막 노래만 하다가 또 좀 위로받으면 그래 괜찮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또 가서 또 고난이다 유익이다 유익이다 지가 바뀔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시대를 읽는 눈들도요 아 나는 진짜 놀란 게요 너무나 진짜 모든 사람이 공감할 근데 원래 여러분 기독교들은요 공감을 못해 왜냐면 우린 예수로 말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로 말하지 않잖아 그들은 그냥 인본주의적인 이성과 지성으로 말하는데 그 깨달음 불교가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 속에서의 한 번씩 언급되는 그 석가가 아주 그냥 이게 매력적인 거야 그 깨달음이란 그 야, 그 이 깨달음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그 신이 되는 거야 아 깨달음 막 그 댓글 보니까 크리스찬 자기가 크리스찬이지만 와 진짜 박수칠 만하다 그러면서 종교 통합이 되는 거야 다 통합되는 거야. 사진 보면 많잖아요 저 목사님 신부님 스님 그 다음에 무슨님 다 서서 마냥 위아더 월드하고 사진 찍고 난 거기 서 있는 목사님들 이해를 못해 어째 원래 기독교는요 박힌 돌이에요 기독교는요 핍박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왜 거기 같이 서 있냐고. 뭐가 없는지 알아?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지 않아서 그래. 영적인 걸 못 보면.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못 보면 선교에 투자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투자하는 것을 낭비라고 말하는데 영안이 열려 있으면 거기에 투자하는 게 최고라고 말을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선교에 다 쏟아붓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자들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왜 그래 빨리 교회나 세우지 이런단 말이지. 그리고 1층은 다 업종도 가르쳐줬어. 빵집, 은행, 그 다음에 옷집은 하면 안 된대. 액세서리하고. 뭐들 하나? 편의점, 그리고 커피숍. 네, 사람. 그러면서 또 나한테 아주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도 할 만한 꼬시는 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로 올라와서. 절대 안 올라와 보면. 진짜 안 올라와요. 근데 그게 그러면 올라온다고 해서 하지? 교회가 세속화됐다고 욕하고 오히려 안 와. 더 지저분. 왜? 온갖 세상 마귀들을 1층에 다 모아놓고 2층에서 예배드리는데 푹싹 주저앉지. 안 그래? 아 우리가 뭐 능력 있으면 장사가 안 되지. 은혜가 내려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겠어? 아니 뭐 바뀌든가.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영적인 세계를 알면 그 가치를 알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양육하면서 이끌고 가는데 그러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은 거야. 바리새인들은 다 바리새인들 중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요 현실을 살지만 사두개인들처럼 현실, 돈, 권력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영원, 부활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에 세상 살기가 워낙 힘드니까. 근데 그 세계를 알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라고. 제가 이번 주일날 이야기할 건데 감사의 아주 하이라이트가 있어. 그 감사를 내가 주일날 이야기할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 난 그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완전히 감동을 받았어요. 완전. 그 감사를 우리가 다 잊어버렸어. Coming soon. Sunday 때. 어쨌든 항상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영원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자, 지금 이 부활 논쟁을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이, 강아지 같은 놈들이 예수님을 올고 멜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복음 20장 28절이죠.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건 생활교훈이야. 이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니라 모세가 백성을 지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그냥 교훈이야. 교훈. 그런 어떤 그런 지침서들이야. 그걸 가지고 지금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예수를 태클 걸려고 그래. 근데 그걸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34절 이후로 뭘 가르쳐줬어요? 죽은 자들이 부활을 얻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자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옛날 부인이나 남편이나 뭐 이렇게 아이들과 어울리고 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천사들과 같이 동등함을 여겨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죠? 이제 7년 대환란을 통과하여 온 자들에게 신앙 교육하고 이끄는 영적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결혼 여러 번 하신 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천국 가는 자들이 있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왜? 영생을 아예 믿지를 않으니까, 부활을 아예 믿지를 않으니까, 천사의 존재를 아예 믿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도 역사하시지도 않아. 따라서 우리는 어찌하든 내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영적인 생각이 있음을 믿고 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럴 때 은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7, 38절 부활과 부활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그렇죠, 부활이죠. 모세도, 거기 니은 있죠.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모세도 가시나무떨기, 가시나무떨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이 근거다 해서 니은이라고 붙여놓은 거야. 모세도 가시나무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였나니.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이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 하나님 재밌어 정말. 네 이름이 참 잘 지었어. 네 이름이 얼마나 축복의 이름인지 내가 주일날 얘기해 줄게. 충만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 주일날 얘기해 줄게. 보세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였느니라. 아니 다 죽었지. 아브라함 죽었잖아.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잖아. 지금 모세 시대인데 다 죽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브라함 보이스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냐 이거야.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뭘 하시냐면, 첫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 이해돼요? 살아있다. 어디에? 낙원에. 낙원에 배웠잖아. 낙원에 살아있어. 그리고 음부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낙원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어떻게 있다? 살아있다. 항상 살아있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이 부활 없다고 말하는 이 사두개인들아, 모세가 한 얘기 못 들었어. 니네 그렇게 모세를 좋아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했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디? 하나님 이렇게 부르디? 아브라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살아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 부활이 있다. 너희가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고 안 믿느냐? 부활은 있어.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니네들이 그렇게 신처럼 믿는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지.
왜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선조들 죽은 자들 언급했겠냐 이거야. 그들은 죽지 않았다. 그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다. 근데 너 왜 영생 안 믿어? 이 얘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첫째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이고 둘째로 살아있는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는 거야.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죠. 이삭에게, 야곱에게 역사하셨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네 앞에 있다 임마 이러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앞에. 이해돼요? 그러니까 39절에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해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어. 왜 진리를 말하니까? 서기관들은 올바른 말을 하니까. 서기관들은 저거예요.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있는 자들도 있고 없는 자들도 있고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있겠고 사두개파 서기관들은 없겠지.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쭉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 죽을 자들 편이 아니야. 산 자들의 편이야. 자 이미 하나님 믿고 산 자들은 낙원에 살아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팽겨쳐뒀어요? 아브라함과 함께했죠? 살아있을 때 함께했지. 아브라함에게 역사해줬죠? 집에서 길리운 318명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울 때 그들의 힘으로만 싸웠겠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셨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고 바로 너 죽을래 이놈의 자식아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내 다시 돌려줬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죠. 산자란 어떤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영생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죠. 근데 죽었죠. 지금 아브라함 낙원에 있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도 죽은 그 아브라함과도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도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인간 이동훈도 지금 여기 있지만 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날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도와서 개척했고 도와서 여기까지 왔고 도와서 독일 지성전 세워졌고 도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막 줘서 제가 막 헌금 내세요 걷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막 감동을 줘서 많게는 500만 원부터 적게는 5만 원, 5천 원까지 독일을 헌금하게 하셨잖아. 그래서 지금 저렇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 우리 1인당 10만 원씩 거둡시다 계산 딱 이렇게 하고 이 정도 나올 것 같으면 얼마나 합리적이야. 500만 원에서 500만 원 안 해도 되고 10만 원만 내면 돼. 얼마 땡 잡았고 아우 막 땡 잡고 5천 낼 사람 아예 짜증나네. 좀 하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나 10만 원 헌금했으니까 나 의무 다해서 막 자존감도 생기고 이게 민주주의 얼마나 좋아. 민주주의 너무 좋잖아. 민주주의 절대로 그런 게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왕국이라고 그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왕국. 왕국은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왕의 명령이 최고인 거지. 이해돼요? 왕국은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의 명령이 최고야. 무슨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무리가 있는데 다수결로 결정하면 되게 민주하고 합리화한 것 같은데 그 다수가 썩었어. 다수가 그지 같은 놈들이 돈 받고 손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산으로 가겠지.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여야 돼? 안 돼요? 절대 아닌 거야 교회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물론 목회자들이 완전 잘못했지. 막 지금 설교가 너무 멀리 가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완전 잘못했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들고 일어나는 거 이해는 해요. 근데 그건 망할 교회니까 내버려둬.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남의 교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대로 쫓아가야지. 신학 훈련도 안 받고 세 가족들이 교회 100명 중에 세 가족들이 80명이 아무것도 몰라. 근데 막 다수결로 하면 세 가족들이 뭘 알고 들겠어. 그럼 세 가족 모르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야.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종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해서 같은 하나님은 한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그 마음이 딱 맞아요. 정말 그렇게 해서 걸어가는 게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큰 교회 뭐하고 있어? 다수결하고 있잖아. 다 다수결하고 있어요. 내가 단언컨대 다수결해서 잘 되는 교회에서 나와보라고 그래요. 절대 없어요. 물론 다수결을 안 해도 망하기도 해. 왜냐면 막 세습하고 막 나쁜 짓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이 아니야. 왕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야 그냥.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킹덤 오브 갓이야. 지금 너무 멀리 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다라는 게 뭐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려있는 거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그래서 지금 이동훈이 살아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게 하셔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걸 누가 도와줘? 누가 도와줘요? 뭐 이건희가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 하나님 도와주신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낙원에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이야. 왜? 나중에 나를 끌어올리셔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야. 지옥 간 놈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다 죽은 놈들, 그는. 진짜 죽은 놈들. 항상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인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사두개인들에게 하겠어? 넌 죽었다는 거야.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는 놈들은 다 죽은 놈들이야. 아, 영적인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다 죽은 놈들이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 신앙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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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시다. 죽음은 어떡하나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 상급을 쌓는 삶. 지금 가난하게 사는 거 괜찮아. 왜? 천년왕국에서 왕처럼 살아야 돼. 그게 어디야? 하늘의 상급사. 내가 그래서 되게 부자라고 말하는 게 그거야. 되게 부자라고 말하는 게 나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놨어. 누가 뺏어가지도 못해 그 상급은. 그 상급은 뺏어가지도 못해. 원고로도 안 받고 글도 쓰지요. 그것도 다 쌓여있지요. 다 쌓여있어. 얼마나 축복이야. 9년간 내가 안 받은 사례비를 헌금으로 따지면 얼마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지. 그거 다 하늘에 쌓여있는 거야. 하늘에 쌓여있는 거야. 얼마나 축복이야. 그거를 알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헌신하고 막 사역하고 사역자들 불쌍하다가 아니라 오 축복이다.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요즘에 전사님 우리 요번에 면접 본 전사님 다 좋은 분들이셨어요. 근데 전사님 뽑으면 얼마 주세요? 이거부터 물어보는 악한 종들이 있어. 가라 가. 너는 가. 사람이 얼마 주세요? 그러니까 현실이 중요한 거야. 사명감으로 사는 게 아닌 거지. 유학 어떻게 가요? 돈이 없는데요? 어우 너 헌금 되게 많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맞아 내가 하고 싶은 금액을 그를 통해 사게 하면 내가 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참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해 마지막을 내가 우리 교회 이번에 표어가 뭐 십자가 영광을 위하여죠. 십자가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아야 돼. 오늘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들 비몽사몽간에 뭐 기억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저주지 뭐. 기억을 해야 축복이고. 사두개인의 신앙을 버리라고 그랬어. 계속 그냥 말씀 가지고 이게 맞아요. 목사님 꼭 교회가 이래 이딴 거 따지지 마세요. 영적인 거 봐봐. 영적인 거. 영적인 거 봐봐요. 거기 뭐 나이를 따져요. 물질이 있고 꿈을 따져요. 뭘 따져요. 시키면 하는 거죠. 그렇죠? 사두개인의 신앙을 버려야 돼.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돼. 부활의 신앙.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급이 오늘 충만히 내가 신부름 시켜서 낙원 생각 갔다 왔는데 그 다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야. 죄종이 시켜서 하는 모든 그런 것들 이 땅에서 쌓이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야 밥 사 먹으라 만 원 좀 퉁치는 거야.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가 이미 상급을 이 땅에서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뭐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할 때 이름을 안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교회 주부 이름 이빠이 쓰잖아. 근데 내가 그때 교육관하고 스튜디오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 그때 뭐하고 하는 썼죠. 그거는 목적이고 저거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안 그래 재정위원들이 삥땅 칠 수도 있고 막 그럴 마귀에 우리 교회 안 그래 비우고 그런 거예요. 그럴까 봐 썼잖아 쭉. 또 썼더니 또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았대. 꼭 웃긴 게 하지도 못하면 상처받아요. 받지를만 감사해 그런 마음 없어서 안 하게 하셔서 감사한 거지. 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지도 못하는데. 근데 독일도 이렇게 올릴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거는 분명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감동으로 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상 받은 하늘의 상급이 쌓인 거야. 그러나
재정적으로 이게 이렇게 됐다. 왜냐면 여러분들 오씨 뭐, 목사님 독일 가서 그걸로 막 어? 회사 먹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오해할까 봐. 정확하게 올릴 생각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성령의 감동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분명히 구원 못 받았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왜? 바리새파는 천국과 천사와 영생과 부활을 믿었거든. 우리 안에 그 영생에 대한 시각이 있어야 돼. 그러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있고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의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의 하나님이었고 죽은 자 그들이 죽어서 낙원에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무서운 찬양 합시다. 그날이 속히 오리라. 그날이 그 뭐죠? 사막의 샘이 넘쳐. 이게 다다음 주에 내가 할 설교인데 너, 찬양 너무 잘 지었어. 우리도 이런 찬양을 좀 지어야 되는데 악보가 바로 준비가 되나요? 우리 다 알죠? 사막의 처음에 어떻게 불러요? 맞아? 구름 나라. 그렇죠.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나라. 거기가 우리의 고향 맞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 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가진 자로다.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좀 악보 좀 보내주지. 센스가 없네.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가사를 참 잘 썼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 이게 천년왕국이야.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곡사들의 손도 얻어내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바라봐야 돼요. 손에 잡히는 에덴의 회복이에요. 천년왕국은 에덴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 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귤의 손도 얻어내는 그곳은 하나님의 날 사랑해. 사랑의 샘이 넘쳐 그리고 안 따라하면서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귤의 손도 얻어내는 그곳은 하나님의 날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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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럼만 사막의 샘이 넘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그 나라를 꿈꿉시다 그곳에 상급을 쌓읍시다 하나님의 나라 한 번 더 사막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 그 나라에 속히오리라 한번 기도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 그날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들 부자들 별로 부럽지 않아요. 왜 해골바가지로 밖에 안 보이거든. 골프 치는 사람들 그냥 그 구멍에 그냥 그거 넣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해골바가지로 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선교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볼 때 천군과 천사가 뒤에서 그들을 돕고 하늘의 상급이 엄청 쌓이는 것이 보여요. 이 땅에서 살아봐야 100년인데 나는 100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을 위해서 살고 영원을 위해서 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을 몰랐던 천사를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은 예수 앞에 서 있었지만 결국 구원받지 못했어요. 또 어리석은 질문으로 예수 앞에 나왔다가 바보 취급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천사와 동등되며 그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처럼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그 천년왕국 가운데 왕노릇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이 상급으로 쌓이며 그 상금을 누리며 사는 그 천년왕국 그때 그 나라를 바라보고 회복된 에덴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사두개인들처럼 현실에 미쳐서 성전 안에 장사치들을 들여보내고 현실에 미쳐서 교회를 짓는데 상점을 상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현실에 미쳐서 돈이 되는 것에 교회가 미쳐서 날뛰는 그런 악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영원을 위한 삶의 삶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영원까지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일어서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천국을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영원한 그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땅에 나를 힘겹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바울과 같이 바리새파였지만 바울과 같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전을 소중히 여기며 성전을 섬기는 것이 아버지의 집을 섬기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 자신을 세번 부르고 다시 우리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